자, 위메이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나 선생님께서 기존부터 이제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셨고 방안에서 전략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요 기준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전략 부분을 설정할 때 기존의 내용하고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도 녹화를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신기적으로 언짢으시죠.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투자 경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잡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미 이 문나 선생님 이제 질문 주셨던 시간 자체가 위메이드 맨 처음에 이제 그 띠어 선생님이 9시 19분에 그리고 호재 떴네요라는 이제 기준점까지 그리고 문나 선생님께서도 9시 41분에 투자 경고 예정 부분이 17일까지 주가가 이제 눌려져 있을 때 기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는 그나마도 전략 기준을 일부 세울 수가 있는데 아 방금 뚫어주네요라고 하신 분이 이제 띠어 선생님이시고 문나 선생님께서는 띠어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군요. 계속 수급 동향 중 동향 좀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 어찌됐건 한투가 지금 말 그대로 막대로 사고 있어요. 쥐가 이렇게 막 산단 말이에요, 얘가. 이게 뭐 개인이긴 좀 그럴 것 같고 기관 투자자 일것 같은데 뭐 한투가 단타 성향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때려 사고 들어 올리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운 그대로의 모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흐름들을 조금 전에 이제 VI 들어가 있을 때부터도 계속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계시면은 이런 게 이제 좀 뭐랄까요? 문자상에까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끼리 약속을 했잖아요. 시장 조치 들어간 거는 개별 매매 기준 그것도 이제 권해드리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송에서 이래저래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하여간에 2% 갭상승 이후에 밀렸다가 다시 눌렸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11만 뭐 예를 들어서 3,000원의 편입이 잡히셨다라고 보고 시초가 돌린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흐름인데 그냥 그 수급 범위는 말 그대로 한투예요. 한투가 때려 사다 보니까 수급 눌린 거죠. 예, 지금의 이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매도가 얼마큼인지 몰라요. 지금 뭐 매도 5위 창권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투에 이런 그 수급이 유입이 되다 보니 윗방향으로 쌓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한투에 묶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 한투. 이두 쪽의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냐. 12시 14분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12시 14분부터의 가격대 보시고, 한투에 그럼 평균 단가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투를 믿고 이제 단기 공략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이라면, 한국투자증권 쪽에. 아주 단순하고 뭐 미묘한 게 뭐가 있을 것 같다? 아니요, 없어요. 지금 뭐 우리가 다 같이 볼수 있는 재료 떴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그 재료 내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시가 될지, 공시가 될지, 그죠? 뭐 공시가 될지, 뭐가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재료 부분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기재정정이니까 이것도 뭐 의미가 없고 기재정정의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배운 그대로 이 수급이 한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한투인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한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창고 동향에서 취소 NH투자증권 빼고 나면 3만 5천 주를 사잖아요. 혼자서 3만 5천 주면 작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투의 동향이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거래 터지고 나서부터의 흐름. 그러니까 뭐 개장 초에 음봉 떨어지고 나서 기준 거래량을 여기도 잡아들일 수 있지만 보통 두줄 잡아들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7만 주, 5만 주. 그런 식으로 혹은 뭐 7만 주, 4만 주.
그렇게 해서 기본 거래량이 이 정도는 실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복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딱 떨어져서 뭐 4만 주가 딱 맞아야 되고 7만 주가 딱 맞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으로 돌려주느냐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매직 시그널 이제 배우셔서 이제 중간중간에 올려드리는데 이 수치 부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HTS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치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가 새로 설정을 해놓은 수치라고 말씀드렸고 요 자락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는데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한 템포도 들어 올려지는 범위가 여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자락 기준 이게 결론적으로 뭐 명목 12만원까지 기준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찍고 눌리는데 오늘 단순합니다. 얘를 나는 매매를 하겠다. 투자 경고고 단기과일 지정 예고 나는 다 필요 없이 난 개별 성향으로 매매하겠다. 문자 안 나오더라도 난 매매하겠다. 그럼 어디서 들어와야 될까요? 고점에서 은봉 떨어질 때 가격 매매수로 들어간다? 아니지. 한투는 12, 14분부터 여기서부터 한투가 다 잡아 땡겨놓은 거니까 그럼 절반 정도가 평균 단가라고 한다면 뭐 12만 천 원? 근데 그 밑에서 만약에 편입한 물량을 뭐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죠. 그러니까 결론은 만약에 이제 이게 투자 경고가 아니었다면 문자 나갈 거예요. 그 이전에 나갔겠지. 개장 초부터 해서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 이제 다시 올려서 놓고 볼 텐데, 지금 이제 고가 부분이 12만 5,700원까지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 기준으로 다시 그러면은 찍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700원 그 고가까지 올라가 있고 뭐 12시 40분 기준이라고 치고 순간 툭 밀렸다가 이제 다시 돌려진 부분이 있는데 편입 단가 띄어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거 12% 넘기는데 이건 나 좀 위로 쭉 보고 싶은데 하여간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수급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한투 한 군데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도 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쪽이 없다 보니까 대형주 거래대금 오늘 기준에 현재까지 거래대금 터지면서 변동이 좀 나오시는 종목이 SK 케미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당일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 그리고 그런 맥락의 기준이 되는데 아까 이제 동양 PNC인가요? 하여튼 뭐 그 소형주 기준에서의 전략을 잡아들일까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시가총액 천억 원대까지 얘기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이렇게 다시금 놓고 보시게 된다면 위메이드의 변동성이 그 종목 대비해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뭐 시가총액 지금 2조 다시 넘겨놓은 상태인데 대형주의 변동성이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고점을 또 넘기네요. 누가 사서 넘길까요? 뭐 한투도 그렇지만 프로그램 쪽은 정체고 뭐 개인들 개별 성향에서 뭐 흥분 상태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점을 또 넘기는데 거래가 수반되면서 넘기면 이거는 뭐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위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거래량 기준에 5분봉 기준은 이렇게 개별 매매 기준 잡으신다면 최소 4만 주 이상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매직 시그널 배우셨으니까 매직 시그널이 꺾이거나 했을 때 차익 실현을 잡든 크로스가 나올 때 차익 실현을 잡든 난 끝까지 볼 거야 해서 영선의 기준을 잡으시든 결론적으로 녹화하는 사이에 또 올라갔어요. 이 녹화도 방한 분위기를 떠나서 시장 분위기 또 방한 분위기도 그렇죠. 뭐 주력주에서 다 오늘 힘겨운 상태인데 실질적인 매매 사인 못 들어가는 종목에 개별 매매 들어가 계신다고 이제 전략 잡아드리는 부분의 흐름도 불편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변동이 나온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또 언제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차분히 들여다보시면서 대처하실 수 있다. 나중에 뭐 이런 종목군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게 이렇게 한투해서 매수하고 또 프로그램도 일부 매수가 있고 또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양봉이 계속 나와줌으로써 배운 그대로 매매 기준이 잡힐 수 있고 그러면 뭐 편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겠죠. 고점 계속 넘겨요. 뭐 15%까지 좀 넘겨놨고 굉장히 좀 난감하고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개장 전에 개장 초에 올라온 거 보면은 이제 띠어 선생님 그리고 이제 들어가셨고 지금 그래서 띠어 선생님께서 이제 위메드요 위메드 호재 떴네요. 그리고 투자 경고 예정이라서 그 부분 리스크 관리까지 예. 그래서 띠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위메드 올려주신대요. 그리고 이 부분 하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12시 14분에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움직일 것 같은데 하면서 또 7% 등락 범위까지 변동이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도 누가 어떻게 건드려 줄 거냐 그 부분을 또 맞춰서 보는 부분도 중요하죠. 일단은 위험 고지는 다 해드리고 나서 전략 부분은 재차 잡아드릴 텐데 전략이라고 해봐야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냐 한투가 계속 들어오느냐 차익 실현할 거냐 프로그램 쪽이 움직임을 계속 주느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K 뉴딜 편입 있잖아요. 근데 수급이 그렇게 뭐 월등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패시브 자금이 월등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서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위메이드가 또 나온 게 있었나요? 위메이드 호재 떴네요 있고 17일까지 투자 경고 눌려 있을 때 기준에서의 투자 경고 지금 이제 투자 경고 상태에 하루 거래 정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확히 14분부터 막 수천 주를 사재끼는 한투에 힘입어서 주가가 쭉 들어올려졌는데 그때 이미 벌써 띠어 선생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군에 우리가 이제 넣어둔 기준이라면은 뭐 시장 주의 조치, 경고 조치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시면서 설정 범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요 고점 라인, 다시 이제 형성되고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그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쉽죠, 사실은 이 기준은. 만약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뭐 난 무시할 거야. 얘, 이제 막 2조 넘긴 거라서 나는 15%까지도 뭐 재료도 있고 특정, 흐름으로 보고 15%까지 따라갈 거야. 근데 따라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고민될 때의 기준은 다른 거 없죠.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느냐. 앞전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이죠. 지금 눌려질 때 거래 터트리면서 막 밀고 내려오는 거 아니죠. 프로그램은 매수가 축소되고 있지만 일단 한투는 매수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고 유기창구에서의 한투가 매도를 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투의 최소 범위 3만 6천 주 매수인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눌릴 때 또 돌릴 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눌리면 눌릴 때일수록 한투 수급이 나오느냐 돌파하면 돌파할 때 거래가 4만 주 이상 터져주느냐 그 정도만 확인하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들어요. 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러면 최종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죠. 녹화돼서 올라가면 이제 벌써 변동은 좀 나올 거고. 근데 이제 녹화돼서 올라가도 똑같이 대처하시면 돼요. 쭉 미끄러져 있어. 근데 한투는 여전히 매수해. 야, 한투보다 센 애가 두들겨 팼는데 한투는 어떻게 하려나? 더 사. 그러면서 돌려. 그럼 따라 붙을 수 있고. 더 사. 근데 돌리진 않지만 계속 눌려있을 때 더 사. 그러면은 거래량 실리고 돌릴 때 뿐만이 아니라, 뚜렷하게 매수세가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매수세가 있다면 그것에 의존해서 사실 수도 있어요. 단 그것도 변수가 여러 가지라는 건 생각하셔야 돼요. 변수가 여러 가지라는 거는 그게 공모에도 상환 물량인지 신규 편입의 기준에서 전략적으로 잡아가는 매집의 물량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5분 봉은 일단은 이렇게 잘라드리고 그다음 매집 계산기 한 번 더 잘라서 그걸 기준으로 텍스트 전략 부분 다시 잡아서 올려드리고
계속 5분봉. 근데 뭐 투자 경고 이래서 뭐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 기준에 고점이 계속 넘겨지니까 지금 이제 고점 잡히고 눌림목이죠. 차익 실현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차익 실현 범위도 여러분들이 이 차익 실현을 만약에 단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점에 대해서 꺾여 내려갈 때 고점 대비해서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투자 경고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개별 매매도 어지간해서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이미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도 명확히 지키셔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합성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요 이제 매직 계산기를 최종적으로 텍스트 부분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전략 기준에 있어서 위메이드 쪽 그 전략도 3일날 올려드렸었던 게 있어요. 그때가 이제 12만 4천 원 기준에 이제 결국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렸고 개별 매매라고 해드렸고 단기 과열 지정, 과열 투자 경고죠. 투자 경고.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에 이제 전략 기준 설정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일주월봉 먼저 빠르게 일주월봉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캔들 범위에 있어서도 일주월봉 이쪽은 다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월봉 기준에 이렇게 주봉 기준에서도 장악형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거래가 띄어지는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장악 확인형 그리고 이제 8월 이후에 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이렇게 그다음에 월봉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이 설정 범위가 일단은 이렇게 장악 확인형까지 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래 대금 거래량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부분을 놓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하락 형태 뭐 확인형이 떴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아래 꼬리는 또 뭐라 그랬어요?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기준은 이제 상승 장악형 단 투자 경고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래량이 실리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해 두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투예요. 무조건 현재로서는 한투가 집어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한투가 그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지금 죽어라고 하고 있어요. 11만 천 주야. 그러면은 최소 범위 4만 주, 3만 6천 주 이상 샀다라는 거고 한투를 때려 누를 수 있을 만한 다른 쪽의 매도가 형성되느냐. 이왕이면은 프로그램 쪽이 저렇게 6천 주 매도 위가 아니라 이왕이면은 매수 위가 계속 설정이 돼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 쪽도. 나는 한투를 믿을 거야. 그러면 한투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난 기계적으로 배운 그대로만 할 거야. 창구 수급 무시하고 거래량만 볼 거야. 거래량이 터져서 터지면서 음봉이야. 한투는 사지만 다른 쪽에서는 매도하잖아. 난 차익 실현할 거야. 기준점만 잘 설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설정 범위를 텍스트 문구로 같이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위메이드 9월 9일에 기준에 지금 12시 52분이에요 벌써 전략 개별 매매 현재가는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설정 범위 52분 기준에 12만 8,500원 12만 8천 잠시만요 We made 12시 52분 지금 12시 52분 맞죠? 고점이 12만 8,500원이고 이렇게 마지노선 12만 2,000원 좀 멀고 5%까지 밀리는 걸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권해드리진 않고 사실은.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겠습니다. 하나하나 현재가가 12만 5천 매직 계산기 기준에 700원 그게 14.27 시가총액은 2조 1118억 원 거래량 부분은 155만 5191조 거래대금은 지금 현재 1368억 원 지금 12시 53분 기준에 거래대금 순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순위에 거의 없네요. 지금 거래대금들이 많이 터져 있어서 그러네. 예, 그럼 거래대금 순위 일단 빼고 고점 기준이 12만 8,500원 HRB 또 강세를 띠네요. 고점이 16.82 그리고 차익실현은 2% 기준 잡으면 12만 5,900원 그리고 2차 12만 3,400원 추가 재편입은 편입 불가 1조 이상짜리 10% 이상 편입 불가 그렇게 해서 고점이 요 기준이고 그 다음 상황 봐서 이제 SK 케미칼도 녹화를 하겠습니다. 눌려져 있죠. 또 30만원 수준까지 3분의 1 지점이 12만 3,200원 그리고 투자 경고입니다. 그죠? 5MA, 20MA 기준에 4만 주. 그리고 12만 600원. 이렇게 해서 일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